완주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완주문화원의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사업비 빼돌리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완주 비봉면지 발간 사업. 비봉면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자료집을 2년에 걸쳐 제작하는데 지난해에는 면에서 1,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정산 내역을 살펴보니 집행 책임자에게 120만 원의 인건비가 배정돼 있습니다. 바로 문화원 내부 직원인 배모 국장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원이 별도의 사례비나 인건비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인건비는 물론이고 회의비까지 받았습니다. 문화원장 역시 회의에 참석했다며 7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책임자가 한 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부탁을 반복하게 하셨어요. 원고 집필자들과의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됐습니다. 문화사업에 참여한 집필자들은 원고료나 회의비를 받아야 하지만 거꾸로 집필자들이 문화원 측에 10만 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은 문화원 사업 통장이 아닌 직원 개인 통장이어서 집필자들에게 돈을 준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내달라는 것이 있어도 보내준 것도 없고 아니면 잘못 계산됐다고 해서 뭐 그전 기억은 나는 것도 없던데. 이런 식으로 빼돌린 예산과 공금이 얼마만큼인지 언제부터 지속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게 밖으로 새나간다면 이것은 엄정히 범법행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이 주민들의 곧바로 피해가 된다는 사실에서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감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세금 빼먹기가 문화원 전반의 문제는 아닌지 점검해볼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